안녕하세요. 형제자매 여러분, 저는 연산아드에서 온 최우영 형제라고 합니다. 저는 이거 하와이 브리감용 대학교에서 호텔 관광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. 저랑 함께 동고동락하는 친구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이고, 또그 친구들은 아르헨티나, 영국, 멕시코, 중국, 그리고 호주, 그래서 독일에서 온 친구들입니다. 항상 붙어 다니고 그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문화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곳 브리감용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는 2,5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, 그 친구들은 70개국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입니다. 그 친구들 중에서는 선교 사업을 했던 기환 선교사이기도 하고, 그 말은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두 가지의 언어, 두 가지의 문화를 접했던 친구들로서 학교 그 자체가 다문화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에게서 많은 문화, 많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고, 또한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양한 사교 활동으로서 제가 국제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. 그 친구들의 문화,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친구들의 생활 방식,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, 또한 제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미래에 제 일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서 국제적인 리더가 될수 있는 초석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제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제가 조금 있으면은 선교 사업을 가게 되는데요. 저는 개종 회원이라서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때 제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고, 마침내 제가 부름장을 받았습니다. 부름장을 받았을 때제 친구들이 조그마한 간증 모임, 그리고 파티를 열어주었는데, 그때 70명 이상의 친구들이, 각지에서 온 70명 이상의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작은 파티와 그리고 간증 모임을 이제 주관을 해주었습니다. 그때 저는 굉장히 강한 영을 느낄 수가 있었고, 또 제가 건전한 사교 모임으로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또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께서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사교 활동을 가지시면서 건전한 사교 활동으로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, 그 다음에 많은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건설적이고 이제 건전한 사교 활동은 각지에서 온 친구들과 언어와 문화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, 그리고 복음, 진실된 마음을 공유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질 수가 있고, 또 복음 또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